돈에가 끝까지 심주나 말이야. 죄송합니다. 30분 후면 철수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데서 시간을 잡아먹어? 여기 얼마나 어렵게 섭외한 줄 알아? 원래 억만금을 줘도 절대 안 빌려주는 데라고. 죄송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감독님, 시간 신경 쓰지 말고 마음 놓고 찍으라는데요? 진짜야? 얘네들 약 먹었나? 쉿. 사장님 특별 지시랍니다. 직접 내려와서 보신다고 하고. 저기.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떠올라? 별일 아닌 듯 하다가 가슴이 내려왔다가 스치는 일인 게 아니라는 거 그것만은 분명한가 봐. 사랑인가 봐.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신 영광입니다.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화가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죠. 아, 촬영 현장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니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죠. 길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텐 이 사람이 김태희구 전도연입니다. 제가 길라임 씨 열렬한 팬이거든요.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떠올라? 농땡이 치지, 히트 100번, 윗몸일으 키기. 깜짝아. 귀여운 척 하기는. 왜 놀라? 귀신 봤어? 당신 내 말 우스워?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말랬지. 왜 이렇게 오바야? 나 그쪽 보러 온 거 아니야. 돈 받으러 온 거야. 있는 분이 더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병원비 4만 5천 원 나왔대. 밥은 입에도 안 댔으니까 밥값은 안 받아. 그런 건 정확해, 내가. 성격이 칼 같다고, 내가. 그러니까 5천 원 더 내놔. 2,000원은 이따 돈 찾아서. 이따 언제? 집에 갈 때. 나 그렇게 한가한 놈 아니야. 지금 주라고 지금. 내가 200만 원 달래? 2,000만 원 달래? 2,000원 빨랑 주라고. 그럼 제주껏 받아 보든가. 어디서 문을 쾅쾅 닫고 어딜 도망가? 체육직 쏘가! 네.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다. 2인 1조로 정렬한다. 뭐해? 뭐하긴? 기초 훈련 몰라? 준비됐지? 예! 하나, 둘. 하나, 둘. 그냥 시작하면 어떡해? 낯짝 없잖아. 왜 사람 차별해? 나도 누가 잡아줘야지. 평등하게 대해주라고. 이런 꼴 보기 싫음. 빠 2,000원 주든가.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하면 후회할 텐데. 그대는 나란 사람 모르죠.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죠. 누군가 사랑을 하고.
알면 내 맘 알겠죠.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대는 모르겠죠. 이래도 돼요. 참 많이 힘들었죠. 참 많이 기다렸죠. 너무 돌아와서 오래 걸렸죠. 우연이 아니겠죠. 가슴이 먼저 그대 알고 기다려왔다고 말을 하네요. 킬램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작년부터? 야, 일어나. 장난친 거야. 아! 왜? 아파? 나도 장난친 거야. 10분간 휴식. 휴식? 거기 안 서! 나 이번에 진짜 안 봐준다. 나 지금 굉장히 화났거든? 난 행복해 보이냐? 나도 지금 뚜껑 제대로 열렸거든? 또 대게 무슨 오픈카야? 밥솥이야? 왜 자꾸 그런 미운 말을 써? 최대한 곱게 말한 거야. 네가 어디 대단한 데 사장이래서 나 더한 말도 해. 그런 거 싫지? 근데 왜 열정돼? 왜 자꾸 나타나? 이러는 이유가 뭔데? 당신 혹시 나 좋아해? 나 좋아하냐고. 내가 그렇게 미친놈 같아? 아니 내가 어디 모자라 보여? 나 같은 사람이 댁 같은 여자 좋아하는 거 봤어?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착각하는 거 같아 말해두는데 나랑 결혼하고 싶어 줄 서 있는 학벌 집안 외모 되는 여자들 사진만 쌓아도 빌딩 하나 쌓아. 근데 그쪽은 집안 학벌 능력 나이 뭐 하나 괜찮은 게 없잖아. 혹시 해당 사항 있으면 손 들고 봐. 없지? 근데 왜 따라다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 댁한테 물어야지. 자꾸 떠오르는데 어떡해? 안 봐도 계속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보러 어쩌라고.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어? 내가 이걸 밤마다 어? 내 오죽하면 이래? 당신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하필 난데? 뭐? 지멋대로 전화 뚝뚝 끊고 찾아오면 화내고 밥 준다니까 더 화내고 심지어 때리고. 댁 완전 이상한 여자야. 근데 바로 그게 문제야. 그게 너무 이상하니까 난 그런 댁이 얼떨떨하고 신기해. 그래서 나는 지금 딱 미친놈이야. 나 이제 여기 안 올라고. 그만 갈게. 내 돈 2,000원은 직접 갖다 줘. 주소는 이따 문자로 찍을 테니까. 제주도 콩밥은 입에 맞디? 형은 좀 어디 가다 놔야 꼴이 이쁘구나. 그지? 아니 무슨 미모가 그렇게 때와 장소를 안 가린다. 얘가 이따위에요. 얘 빼고 건배해요 우리. 아 좋죠. 이제 곧 우리 앞에 펼쳐질 제주도의 푸른 밤과 밤보다 검고 아름다운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제 눈동자가 아름다운 건 잠시 지상에 내려온 별 하나가 제 눈앞에 앉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 이런 들켰네. 너무 눈부시면 얘기해요. 뒤돌아 앉아줄 테니까. 어? 아니요. 차라리 눈이 멀겠어요. 실은 3년째 팬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오빠? 우리 라임이가 몰라서 그러는데 오빠 되게 쉬운 남자다? 아, 저도 뭐 틈 없는 여잔 아니에요. 미쳤다, 미쳤어. 라임 씨, 잠깐만요. 뭐? 차라리 눈이 멀겠어요.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내가 또 언제 그렇게 코맹맹이로 했는데? 이봐 이봐, 나한테 맨날 도끼 눈만 뜨고 왜 최우 형 앞에선 열일곱 소녀인데? 오빠가 날 소녀로 만들어주니까 누구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안 만들고. 저 오빠한텐 그쪽 같은 소녀가 국제적인 규모로 있거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 오빠가 내 앞에 있다는 거지. 미치겠네. 신문 안 봐? 그 울 오빠가요 완전 바람둥이에요. 내가 해결해준 여자만 해도. 그럼 저 여자도 해결해봐. 아까부터 그쪽만 보고 있는데. 맞구나, 세상에. 안 그래도 좀 전에 바닷가 거닐면서 주원 씨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마법처럼 만나지죠? 어쩐 일이에요, 제주도까지? 일 때문에요. 헌팅 중이거든요. 이렇게 운명처럼 만나질 줄 알았으면 주원 씨와 나의 시작이 그렇게 고지식하지 않았어도 될 뻔했어요. 아예 시작을 안 해도 될 뻔했죠. 친구도 기다리네요. 아, 어머, 저보다 한참 후배들인데. 먼저 가 있어. 근데 일행분이 계시네요? 예, 내 평생 제일 어렵게 밥 한 끼 먹는 여자입니다. 실례지만 어느 댁 따님이신지. 실례인 거 알면 그만 좀 가죠. 성질 있는 여자라 그냥 가버릴까 봐 조마조마해서요. 나 지금 두 번째 말하고 있는데. 그럼 또 이렇게 마법처럼 뵈요, 우리. 만나서 반가웠어요. 지금 서 있는 정상이 여기. 도착 지점은 저기 등대예요. 무조건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거의 외길이네요. 여긴 지는길 없어. 괜히 질러간다고 숲으로 들어가면 못 나와. 나오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잖아. 정말 할 수 있겠어? 못한다 그럼. 업고 가게? 안고 가야지. 얼굴 보이게. 자, 출발하자! 심호흡하고 준비됐지? 먼저 갑니다. 너 아주 찾기만 해봐. 형. 어, 찾았어? 아니, 그쪽은 뭐 없어? 없어. 해안부터 거꾸로 거의 다 올라왔는데 안 보여.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무슨 일 생겨도 가해자면 가해자였지 피해자들 여자 아니야. 위에서부터 다시 훑으며 내려가 볼게.
야탱자! 어딨냐고! 여기서 뭐해? 안 내려갔어? 뭐? 여기서 뭐해? 너 미쳤어?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실력도 없으면서 시합에 왜 껴?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따라오는 것도 못해? 길도 모르면서 승부로 왜 들어와? 나 이정표 따라 제대로 들어온 거거든? 근데 갑자기 길이 사라진 걸 어쩌라고. 핸드폰은 뒀다 국구려 먹을 거야? 무전기 폼이냐고? 왜 안 받아 왜? 여기 지대가 전반적으로 좀 이상해. 무전기는 안 들리고 핸드폰도 안 터지고 얘도 망가졌어. 이거 비싼 거지? 지금 그게 문제야! 넌 괜찮아? 어디 안 망가졌어? 카스턴트 데뷔할 기회가 망가졌지. 혹시 오스카도 나 막 찾고 있어? 찾고 있으면 왜? 뭐? 와! 사람 반 죽였다 살려놓고 뭐? 대체 아까 그런 그 비명소리 뭔데? 비명소리? 나 비명 지른 적 없는데? 뭔 소리야? 무전기에 악! 했잖아 두 번이나! 안 했다니까? 비명이 뭐야? 놀라서 갑자기 지르는 게 비명이지. 근데 일단 놀라고 굳이 무전기 꺼내 버튼 누르고 악! 이러냐? 그것도 두 번씩이나. 아, 미치겠네. 난 분명히 비명 소리 들었거든? 좋아, 들었다 쳐. 근데 난 아니야. 무전기에서 악! 했다며? 근데 난 놀라면 꺅! 완전 이쁘고 귀엽게. 알어? 이쁘고 귀엽게.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아주 컨셉 이상하게 잡아 아주. 아 어디가? 저쪽에 식당 있다니까 가서 택시 부르려고. 왜? 돌겠네. 이런 산 중에 뭔 식당이 있어 이 돌탱아. 돌탱아? 그럼 저건 뭔데? 실례합니다. 저희가 조난 비슷한 걸 당해서요. 전화 좀 사용할 수... 백숙 3만 원, 도리탕 2만 원. 뭘로? 식사는 됐고 그냥 3만 원 낼 테니까. 반반도 되는데. 그냥 저희가 많이 먹어.
내 마음이야.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지? 암이나 백혈병 뭐 그런... 예? 없겠지. 돈도 많고 젊은데. 아가씨는 반갑네. 참 반가워. 네, 저도 술 담그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유일한 취미지. 어? 우리 아빠 취미도 술 담그시는 거였는데. 담그는 거보다는 마시는 게 좋았지. 네? 반주 좋아하지? 딱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마셨겠는데. 어? 어떻게 아세요? 저 고등학교 때 반주로 술 배웠거든요. 아빠한테. 뭐? 언제 술을 배워? 고등학생이 술을 마셨단 말이야? 반주가 술이냐? 약이지. 저 술도 몸에 좋은 약술 뭐 그런 거예요? 약술이지. 우리 딸 살릴 약술. 따님이 어디 아프세요? 그럴 운명이라네. 지금 막 호텔 도착했어. 상태 멀쩡하니까 걱정 말고 자. 오스카야? 내 걱정 많이 했대? 했으면. 물어도 못 봐. 물어보지 마. 열받으니까. 그럼 뭐하러 받아? 그럼 어른이 주시는데 안 받냐? 몸에 좋은 약술이랬는데. 술로 몸보신하시게? 솔직히 말해봐. 네 안에 아저씨 있지? 몇 분 계시지? 그 중에 좀 수줍은 아저씨가 그쪽한테 말 좀 전해달래. 뭔 말? 아까 고마웠다고. 데리러 와줘서. 그 고마웠음 데리러 갔을 때 얘기했어야지. 아까 고마운 거 왜 지금 얘기해 이 아저씨야. 자꾸 이런 주먹질하는 아저씨 나오는 수가 있다. 자. 됐어? 나 원산지 불분명한 거 안 먹어. 누가 그쪽 먹으래? 오스카한테 전해달라고. 이게 무슨 천인 공노할 짓이야? 구해준 건 난데 왜 엄한 놈을 줘? 원산지 불분명한 거 안 먹는다며. 좀 전까진 몰랐잖아. 아 됐어. 내놔. 내가 직접 줄 거야.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아 내놔. 못 줘. 내놔. 없는 것들이 뭐야. 죄송합니다. 내가 분명 방에 있으랬던 것 같은데. 잠깐 어디 좀... 잠깐 어디? 너 여기 왜 내려왔어? 서울 심심해서 놀러 왔어?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너 좀 따라와. 잠깐만. 내가 알기로 오늘 여기 빈 방 없는데 지금 방을 같이 쓰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식구들 남녀 구분 없이 한 방 쓰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뭐지? 아직 꿈인가? 근데 되게 달콤한 꿈이다. 오스카가 내 꿈에 나왔어. 꺄! 손이 아 불라. 이건 도대체가 뭔 무의식이냐? 무슨 이런 꿈을 꿔? 응? 이거 꿈 맞아? 너무 생생하잖아. 잘 자다 왜 그래 아가씨? 아가씨? 누가? 내가?